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끝부분을 본문으로 채택했지만 1절서부터 전체를 쭉 한절 한절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9장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도 이웃나라들처럼 왕정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득불 허락을 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허용을 하는 거지 찬성하는 의미에서 허락을 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라는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사울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브릿지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본격적인 등장은 10장서부터인데 이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드러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는 오늘 등장할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면 좀 의아스럽죠? 이왕이면 좀 에브라임 지파같이 대표적인 규모가 있는 그런 지파를 택해서 그 안에 인물을 뽑았으면 많은 사람 중에 뽑으면 더 탁월한 인물들이 뽑힐 텐데 아주 이 거의 몰락에 가는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열두 지파끼리 갖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 큰 지파들 틈바구니에서 끼어 있는 지파입니다. 게다가 사사기에 보면 이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기브앗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앗 사람들이 윤간을 하고 처참하게 살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열한 지파의 형제 지파들이 경로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열한 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큰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요. 그때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거의 문 닫을 뻔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편법을 통해서 또 대를 이어가죠.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긴 지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왜 이 작은 지파를 택했을까? 만약에 에브라임 같이 이렇게 큰 지파를 택했다면 이 열두 지파가 갖는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매우 미묘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강대국이 맞질 않아요. 미국이 맞질 않고 우리 한국 같은 이 작은 나라가 그런 대표직을 맡듯이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얼핏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또 용맹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사사기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2절. 몇 절을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 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기니까 건너가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47절까지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네, 600명 남아요. 전쟁해가지고 다 죽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기울은 최고로 그 작아진 규모의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그 중에서 이 기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물질에 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스의 집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들을 쭉 소개하죠.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죠? 사울이라. 드디어 이제 사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오묘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여 얻은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구하여 얻은 자. 사울 이름 뜻입니다. 굉장히 절묘하죠. 백성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세운 사람입니다.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상세하게 프로필을 남겨놓았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람이 딱 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키입니다. 외모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키예요. 그 언젠가 한번 어느 TV에서 연예인이 그 엉뚱한 얘기했다가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죠. 80이 안 되면 루저다. 그래가지고 80 아래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열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에 큰 거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어쨌든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외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무슨 꽃미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출중했다 그 말이에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포커스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기스의 아들로 성경에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목가적인 그 사소한 에피소드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등장을 합니다. 부잣집이니까 나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나귀가 갖는 인식을 좀 알고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대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집에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요즘은 자가용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그냥 차, 차. 이 당시 집에 나귀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순나귀가 아니고 무슨 나귀죠? 암나귀예요. 순놈이 비싸겠어요? 암놈이 비싸겠어요? 암놈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말 중에도 종마 같은 건 몇 억짜리죠. 암놈이 훨씬 비싸고 또 부려먹기도 암놈이 더 온순해요. 그래서 순놈보다 훨씬 가치가 나가는 게 암놈이에요. 근데 암놈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스가 아들을 불러요. 예, 나귀가 몇 놈 안 보인다.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혼자 가지 말고 사환 하나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사환 하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집 나간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같이 했다고요? 사환 하나가 같이 합니다. 근데 항상 동반자가 누구냐는 인생의 큰 분기점을 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가장 온전한 동반자는 배우자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죠. 여기 이 동반하여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사환이 후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인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아멘이 격하게 나오시는데 예, 격하게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동반자가 패랍스러운 사람이 만나지면 떨쳐낼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인생의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 이 만남의 복은 원천의 복에 해당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뭐 자녀뿐만이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근원적인 복을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 뭐 그런 정말 중요한 건 감동을 안 하시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자다가도 주님이 날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갔을까?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답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동무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폼 잡고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이미 원천의 복을 누렸구나.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남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 되겠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나머지 만남의 복도 잘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환과 암나귀를 찾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귀가 어디로 튀었을지 알 게 뭐예요? 대책 없이 떠난 거예요. 초목지를 중심으로 찾아다녔겠죠. 이때까지는 사울이 아무래도 이제 효성도 있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실을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라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지명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네 군데를 돌아다녔네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그 다음에 살림,
또 마지막에 베냐민 땅까지 두루 돌아다 했어. 이 코스를 이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는데 40km. 꽤 되죠? 40km면 40km를 헤매고 다닌 겁니다. 근데 여기 반복되는 세 가지 문장이 등장을 하죠.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무지하게 헤맸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게 돌아다닌 거예요. 40km를. 거의 걸어서 다녔겠죠. 자, 그런데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방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만남과 경륜을 준비하실 줄이야 사환이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사소한 에피소드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감추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하시고 가세요. 그게 좋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항상 좀 유치한 것 같지만 도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길을 떠나서 한 사흘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암나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쳤겠죠? 사울이 입을 엽니다. 어이,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서 걱정하시겠어. 자, 이쯤에서 돌아가지. 나중에 다시 찾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사울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들이었던 싶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자, 어디에 이르러요? 숲. 야, 숲이 피읍입니까? 아니, 피읍. 피읍 맞네요. 피읍입니까? 비읍입니까? 비읍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울창한 숲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명이 지명. 근데 이 숲이 이제 중요합니다. 숲이라는 지역에 어떤 곳이 있냐 하면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마. 라마는 주로 누가 머물러 있던 장소인가 하면 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주로 머물면서 순회를 다니는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마다임 소빔에 이 숲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 어쩌다가 암나귀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선지자가 살고 있는 본거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주인집 도련님이 돌아가자 그랬으면 웬만해서는 이 길은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져요. 동행했던 사환이, 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는 말은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서가 아니고 암나귀를 이 사람이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저 도련님,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3일 고생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매몰비용. 매몰비용 아까워서 주저주저하다가 쪽박찬 회사들 많죠. 지금까지 광고비 드린 게 얼만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안 되는 사업을 그렇게 하다가 쪽박찬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통 이제 우리 회사 용어로는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걱정 때문에 돌아갑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환이
거기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도련님, 지금 우리가 고생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마침 여기가 수입 땅이니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때는 이 백성들의 개념 속에 선지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를 이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 아직 어리고 젊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이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 다 같이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대하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은 한 세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화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주화로 된 돈이 통용되지 않던 때입니다. 이 주화는 사실 헬레니즘 시대까지 이런 은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질 않았어. 이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갈 때 그럼 돈을 내야 됩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 당시 풍습상 관행상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대화가 양자간에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9절 잘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일단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선견자는 히브리 말로 로에라고 되어 있어요. 로에. 이 말은 말 그대로 미리 통찰하는 자, 미리 보는 자라는 관점에 초점이 있어요. 미리 내다보고 미리 통찰하고 미리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하나의 통합 개념으로 직책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 선견자의 개념과 합해진 선지자라는 직무가 생깁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나비라 그래요. 나비. 외우기 좋죠? 나비. 히브리 말로. 이 나비는 말 그대로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자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기능과 함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로서 직책과 직무가 새로 규정이 되죠. 이제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선견자요 또한 선지자로서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건너뛰고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라 하셨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미 사전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라마의 거주지를 두고 살고 있던 선지자에게 한 소년이 베냐민 땅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미리 가르쳐줬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스의 집안에서 나귀가 탈출을 하고 그 나귀를 찾으러 기스는 또 사환과 아들을 동반시켜서 내보낸 이 모든 과정이 배후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공중에 나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슬픈 일들, 만나기 싫은 일들, 견디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발생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허용된 일이든 인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던 일이든 주권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자기가 탈출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너 잠깐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지 멀쩡히 있던 나귀가 왜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혼자 내보내면 또 위험하니까 맨 놈 같이 딸려가지고 하나님은 내보낸 겁니다. 그걸 또 인간은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숲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하마터면 돌아갈 뻔했는데 딸려보낸 종이 사환이 여기까지 왔는데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경영학적으로는 매몰 비용 때문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일찍부터 들어 알고 있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분께 한번 가서 여쭤봅시다. 또 선뜻 사울은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 기억하세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두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기름을 붓다라는 문장과 또 하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세요. 자,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의 해석학적 의미가 뭐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되죠. 헬라식 표현으로.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왜 오기로 돼 있었고 왜 오셔야 했습니까?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럼 너는 첫째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의 손에서. 자, 그리고 도착한 이들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이 이들을 어디로 올려보내냐면 잘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어디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 산당이라는 말은 무슨 무당이 점치는 그런 산당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여기는 이미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시로 백성들이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거기에서 한켠 방에서 식사를 하곤 했죠. 예배 때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였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무당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이게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유사한 그림 하나를 역사의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출애굽기 때부터입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백성을 구원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대장정의 시작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건넜던 원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어느 산이죠?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여기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게 홍해를 건넜던 원년에 도달한 지역이에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봤죠?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이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책에서 구약 전체에서 신약까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시대마다 자꾸 갱신해요. 왜? 잊어버릴까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갱신을 해요.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에 여러 가지 율법이 명령되어 있고 체결되어 있는데 그걸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그 골격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칙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쭉 설명되어 있죠? 우리 지금 새벽에 신명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신명기를 해요, 지금. 오늘도 했어요. 그 모든 율법을 정리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이런 문장이 걸러집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계속 하나님이 그걸 사실은 강조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순종케 하고 연습시키고 가르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도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뭘 달라? 보이는 왕을 달라. 좀 믿음직한, 가시적인 그런 확실한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채택해 준 왕이 사울이에요. 결국 사울은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인간의 진물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뚫어내고 결국은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지금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그걸 암시하고 여기 복음으로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뭘 붙도록 해요? 비록 실패할 것이지만 첫 아담은 실패했듯이. 그래서 누가 오셔서 그 첫 아담의 실패를 완성하십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혈육을 생산하지 않고 총각으로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된 아담의 족보를 끊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새로운 인류, 약속의 자손.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가교의 역할을 역사 속에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엔 들려주죠. 돌아갈 때 뭘 들려서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을 만나는 첫 대면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메시아의 직무에 대해서 암시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역할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을 붓고 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비록 첫 아담처럼 실패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뚫고 뚫어내고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배한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고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놀라지 않으라고 봐요. 근데 저는 놀랬어요. 9장을 쭉 여러 날 묵상하면서 놀랬어요. 제가 지금 이 정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속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에 새로운 지도자가 사무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눈앞에 그 사울이라는 멋진 청년이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탁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람을 산당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 후에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미 왕 대접을 하는 겁니다. 30명이 초대되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30명은 이 당시에 중요한 유지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자, 23절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사울을 무슨 대접하고 있어요? 왕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무엘의 입장에서 쉬운 행동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이 단 한마디를 왜요? 또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묻질 않아요. 그대로 이론 여지 없이 순종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갖는 지도력의 신비가 있어요. 나라의 어른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의 성품 많이 얘기하죠. 내추럴한 성품이 지도력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의 성품은 타고나는 겁니까? 천만이에요. 지도자의 성품이 타고난다면 저는 진작이 이 목사일 그만뒀어야 됐어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인격적 비밀이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그 겸손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눈을 못 쳐다봐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 여자가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의 실존의 근거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보통 지도력을 그 사람의 내추럴한 성품에 근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만에요. 사무엘은 두 가지 기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지도력을 기초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 머물며 부모 품을 떠나 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이 사완도 알잖아요. 사완도. 여기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유, 내 성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났나 그거 동의 못해.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동의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교만한 소리예요. 그건 교만한 소리예요.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 없이 아버지께서 지라는 십자가, 모든 오물을 다 쓰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계획에 근거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내 주관과 내 성격의 상대적 개념으로 둬서는 안 돼요.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둬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죽어도 안 돼. 뭐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안의 구성원 가운데도 고부 간의 갈등, 뭐 시누이끼리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안 맞아. 웃기지 마세요. 죄인끼리 근본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죄인끼리 다 거기서 거긴데.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한 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 없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등장한 이 새파란 청년을 상석에다 앉힙니다. 사무엘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지도력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효도도 사울 효도 얼마나 효심이 강해요. 아버지 걱정하고. 그런데 그의 인격에 기초한 효도였기에 그는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효도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사랑도 자기 성품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랑 실패해요.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랑이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돼.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되면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지부를 향하는 사울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름 부은 사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길게 다윗을 걸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한복판에는 사무엘이라는
온 나라에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중요하고 사울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무엘 같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인격, 인간관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승리하는 순종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잠은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배반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묶인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또 거기에 사무엘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태도, 그 인격과 리더십은 자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에 그는 한마디 이유 없이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우리 삼일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생과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